네, 이제 뭐 내년 총선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자 신당 창당 바람이 거세다고요? 맞습니다. 신당 이렇게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은 의원들이 뭐 전직 의원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당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꼭 총선을 앞두고서는 의례 이렇게 신당 창당이 많이 있어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유독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꼽아와 봤는데요. 일단은 양향자 의원이 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창당 창당을 준비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구였던 분을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셨다가 이번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발기인 대회까지 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는데 이제 마음을 모으는 발기인 대회가 있고 네. 이번 달 중에 이제 창당 대회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를 마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호응을 좀 받았나요? 네,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온 느낌이더라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그런 영상을 봤는데 네. 굉장히 양향자 의원도 격앙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같이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기를 흔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어쨌든 뭔가 새로운 시작이니까 응원해주고 싶고 뭉클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준비하고 있고 또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태근, 박원석, 한나라당이랑 정의당 출신 전 의원들이거든요. 네. 이들과 함께 좌우를 포괄하는 중도 실용주의 빅텐트 정당 창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주도로도 어떤 것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설도 아직 조시가 꺼지지 않았어요. 네. 네,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의원이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어느 한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뭐 유쾌한 결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신당 창당 바람이 거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권 인사들의 신당 창당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유독 이 신당 창당이 주목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은 드렸지만 이 총선 앞두고 의례 이런 신당들이 좀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주목해 볼 거는요. 지금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이 집계된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무당층 비율,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심지어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갤럽 조사였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2%를 또 이틀 전에 기록한 수치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당층 비율을 다 흡수하면 이제 1당은 무당층, 네. 제1당, 여의도 제1당은 무당층이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긴 하거든요. 네.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당을 창당해서 좀 어떠한 기회를 엿보는 걸까요? 아니면 네. 비전을 실현하려는 걸까요? 뭐 어떤 쪽인지는 이제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선거 전에 뛰어들려는 그러한 좀 인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점인 네, 거죠. 이렇게 뭐 항상 무당층, 뭐 이렇게 중도층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이 아니죠. 그때 안철수 신당이었나요?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이었죠. 네. 그 당 빼놓고는 별로 이렇게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그 양향자 의원이 상당히 주목을 받거든요. 저희 이슈 메이커에 출연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슈 메이커에 출연해서 많은 얘기를 좀 전해주고 갔는데. 그런가요? 네. 이 신당 창당한 그런 이제 스토리를 좀 잘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갈급함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 좀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양 의원도 직접 언급하기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추락과 그리고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내 복합위기 그리고 극심한 진영정치, 부정부패, 포퓰리즘 이런 것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과연 우리 이 대한민국이 더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결국은 이것의 발목을 잡는 게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양 의원이 주목했던 것은 갈등과 반목이 더 극화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친정이었던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큰 신뢰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불신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서 어떠한 솔루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제일 지금 야당의 역할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작 갈등만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은 미래, 혁신, 청년, 비전 이런 걸 다 수렴해서 보면 희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고 사실 신당 창당의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락과 도약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첨단 산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양 의원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게 아, 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너무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 같다. 너무 심란한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현재 인적 자원이나 국가적 지원을 봤을 때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미국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근데 앞으로도 이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이것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이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확실히 맺어놓지 않으면 위기인 상황은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잘 바꿀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30년 정도 메모리 반도체 1위 그런 위상을 지켜왔고 대만의 파운드리 이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첨단 산업의 비전, 이 방향이 중요할 텐데 양 의원은 지금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주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양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세력이 국가를 도약시키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당의 두 번째 이유로 이것을 꼽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고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뒤에는 200인의 발기인 뒤에 100개의 자문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언제 100명의 자문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수 크게 많은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언젠가는 오픈을 하게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 양당 정치의 한계를 느꼈고 또 민주당의 정부 견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 중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그 실제 SK 네. 부회장 전직 부회장이었던 분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또 한 명 주목해 볼 분이 이 안철수 의원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도왔던 최진석 교수가 한국의 희망에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제 뭐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다, 과학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티타임을 서로 하자고는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 때문에 이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이제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방송 전에 사담을 잠깐 나눌 때 더 심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무언가 안 의원과도 좀 교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신당 창당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신당을 세우려다 보니까 선관위 제약.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법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틀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 신당 창당조차도 혁신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신당 창당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호소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혜라 기자가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정치가 좀 국민들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한동훈 장관이나 시대전환 조정훈 정치가 등표 국민을 편하게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네. 너 유독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매일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토론하는 그런 영상을 봤더니 선풀이
정치 동영상답지 않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의 국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것을 좀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신당 창당한다고 나섰는데 사실 기억남는 당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선거용 정당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신당들이 국민의 좀 기존 정치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